네, 더러 많은 영혼들이 갑상선 질환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영적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경험한 것은 갑상선 질환 가운데 더러 많은 것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더러는 많이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갑상선 질환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악한 영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오른손 바닥을 그 갑상선 질환 그 위치에 정확히 대시고요. 이렇게 선포를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즉 우리 하나님은 다 태우시는, 다 소멸하는 불이시오니 이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이 갑상선 질환이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면 이 시간 그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로 활활 태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또 갑상선 질환뿐만 아니라 혹시나 암 환자든 그 어떤 병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 갑상선 질환 말고요. 여러분들이 아픈 그 부위에 손을 대고 똑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간증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귀한 용들 되시기 원합니다.